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 중에 먼저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더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시리즈 29번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두 군데를 읽었는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앞에는 시바 이야기가, 뒤에는 누구요?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르실레의 다른 이름은 바실레예요. 바실레. 르자를 빼도 이 사람 이름은 같은 거예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특히 내 깊은 속에는 어떠한 영,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면은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쭉 보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부름 받았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했다면 이건 분명히 성령으로 한 것이다. 성령으로 주 예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분이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내 안에도 특별히 뭐가 있는가? 어떠한 상태인가? 성경은 거울임으로 비추어 보아 알아내야 돼, 빨리. 뭐가 있는가 알면 좋은 것은 자꾸 살리고 안 좋은 것은 자꾸 뽑아내야 돼, 뿌리로 말하면. 돌로 말하면 자꾸 캐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내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교육 안 시키면요, 잘못하면 짐승같이 됩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사람의 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것, 그거 참
놀라운 것이구나. 알아내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그게 우리 자신도 생활하면서 많은 사건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네가 그렇게 말하니 참 좋다. 아니면 반대로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안 되겠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야, 다윗 참 보통 축복받은 사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쫙 들어버렸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2번 볼까요? 시간과 사건이 사람을 드러내. 이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좋은 예야.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몇 시간도 못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것도 한 번에 세 번. 사건이 드러나니까, 사건이 생기니까 사람이 들통났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났다. 그러니까 폭로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은 곳에 말로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웬걸 어느 큰 사건에 도달하니까 내가 그 사건을 못 이기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몰랐어. 여러분 베드로 같은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봐요.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졌죠. 주님을 배반했죠. 시간은 뭔지 아세요? 인내라는 게 있거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중에요. 은사 받으면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에 뭐가 더 있어요?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부족하면 사람의 그릇이 아직도 너무 작으면 사람의 성품이 진실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변해버려. 그래서 보물은 왜 보물이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으니까 보물이라고 그랬어.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내리면 그냥 고물 돼서 그거 보물 아닙니다. 보물일수록 영원히 변하지 않아. 다이아몬드, 금. 금이 왜 비싸게 팔립니까? 철은 왜 쌉니까? 금 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까? 값이. 철은 녹이 설거든. 금은 녹이 설지 않거든. 다이아몬드도 빛나면서도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나쁜 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말고 좋은 일 주님 앞에서 의지가 굳어.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작은 이익 앞에 작은 사건 앞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등 돌려 실망시키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사람이 탈로가 나. 진짜 신실한 사람인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치 않는 사람인지 금방 변하는 사람인지 탈로가 나. 자, 예를 들어서 대마. 이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녔어. 알지요? 근데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암만 따라다니다가 너무너무 고생만 계속하거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바울을 돌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을 못 이겼어.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야, 내가 평생 이 바울 이 사람 따라다니겠더니 나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네.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을 떠났잖아. 근데 시간을 이긴 사람이 있어. 누가 같은 사람은 바울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을 끝까지 지켰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바울하고 싸워가지고 가버린 사람은 누구야? 바나바. 이제 중간에 있다가 헤어졌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같이 서로 지낸다면은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것에서도 덮어주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또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나가면은 언젠가 서로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아. 내가 그 사람 도와줬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 서로 덮고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인자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좀 은혜를 받다가 나중에 은혜가 별로 안 되면 떠나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그만 끊어버려.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는데 남이 손해보게 만들면서 자기 이득을 취해. 그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야.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몰라. 오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 너 뭐 했냐?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는데? 누구 이야기야 지금? 성경 지금 배경이 다윗이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하고 싸울 생각 없어. 왕을 물려주면 그냥 물려줬지. 근데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차지하려는 욕심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 내가 연구한 바 성경에서 최악질 자식이 압살롬이야. 아버지를 비웃은 함,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은 아버지를 그냥 비웃었지.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요. 누구만큼도 없었어요. 그 암만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군대 모집해가지고 쫓아오니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러니까 지가 도로 죽었잖아. 근데 다윗이 이제 군사 몇 명만 데리고 그만 도망가는 거야. 후퇴해 주는 거야. 아들하고 대적을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아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내가 아들을 죽일 수 있냐. 내가 양보하마.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떠나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 나중에 막 맨발로 가고 막 울면서 가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보통 큰일이 벌어졌냐고 말. 다윗의 일생 중에 제일 위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때 주위의 사람들은 그때 너 어떻게 했냐. 누구는 바르실레 같이 했고 누구는 시바 같이 했다고 말이야. 우리가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울 때 누구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누구는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 달라. 대체로 보면은 아주 부자인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가난해가 거지가 되면요. 불러도 도망가. 맨날 찾아오던 친구들이. 그게 친구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사람을 안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내가 이때 저 사람의 교회가 어떤 환경에 또 나라가 어떻게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냐. 어떤 사람 전쟁 나면 도망가잖아요. 외국으로. 이스라엘 청년들은 미국에 있다가요. 중동에서 전쟁 나면 비행기 타고 쫙 몰려들어. 나는 그런 얘기를 책으로 많이 읽었어. 역시 애국심이 강해. 그러므로 그 작은 나라에서 아랍 국가들을 네 번이나 전쟁에가 다 이긴 거야. 여러분들은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려워하더라 어떻게 할래? 옆에 사람이 좋은 일 있더라 어떻게 할래?
상동네 건축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타났어. 이게 마귀 역사 아니고 뭡니까? 축복해야 되잖아. 심지어 이웃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의 실상, 중심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봐야 알아. 바로 신뢰하고 시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지고 말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님 앞에 착한 사람이냐? 참 믿음이 충만하냐? 누가 전혀 믿음이 없이 아주 야비하게 행동했냐? 남을 모함했느냐? 남의 걸 뺏었느냐? 여러분, 몇 년 전에야? 2017년 9월 5일이네. 사모님께서 직장 암 걸렸다고 병원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은 미국과 한국에서 전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암 걸렸는데 빨리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금식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모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종류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 사모님이 암 걸렸을 때 성도들을 나는 다 알아.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러나 상록리 건축하는데 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봤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다음 그냥 그런갑다 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 사모님이 암 걸렸을 때도 울며 기도하면서 그 참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모님 그 병원비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다 나을 때까지 매일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고 나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시고 여러분 사건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딱 일이 딱 터지니까 그 소개했던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 울까? 매일 울어. 사모님, 우리 사모님 병 심해지면 큰일 난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호던 사건 앞에서 이게 다윗이요 헐레벌떡 도망가면서 옷도 못 챙기고 신발도 못 챙기고 그런 식이야. 먹는 거는 뒷전이고 그랬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 길르앗 땅이라 그래요. 길르앗 땅에 딱 갔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온갖 것을 싣고 왔어. 여기 아까 읽었잖아. 우리는 주로 먹을 게 제일 많아. 바리바리 싣고 온 거야. 그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길르앗 땅에서 달려온 사람이 바르실레야.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 성경 읽어보니까. 근데 거부야. 굉장히 큰 부자야. 아주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야. 아주 무게가 있어. 성실해가지고요. 큰 부자가 됐어. 아들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유한 거를 딱 적세적소에서요, 크게 통 크게 쓸 수가 있는 사람이야. 부자도 어쨌지만, 쓸 때도 정확하게 잘 썼어. 통 크게, 멋있게, 정확하게. 이때 안 쓰면 언제 씁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확 퍼버렸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까? 아니 그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팔아가 써야지. 그게 흘리면 땅바닥에 다 흘리잖아. 왜 예수님한테 다 그걸 비싼 걸 들어보냐고. 그래 버렸네. 몇천만 원짜리거든 그게.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안 부어드리면은 더 중요한 데가 어디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아닙니까?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대단히 말하는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어. 그때 안 쓰고 언제 쓰냐 이거지. 바르실레도 이 부자가 됐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지금 허겁지겁 도망갔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안 쓰고 이 재산을 언제 쓰냐 이거지. 참 적재적소에 썼지요. 멋있지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참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야.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일생에 가장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막 바르실레 바리바리 싣고 왔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 누가 설명 한번 해봐요. 뭐 어떻게 됐는데요? 시바는 므비보셋의 종이야. 가정집사 또는 종이야. 므비보셋은 또 누군데? 요나단의 아들이야. 요나단은 또 누군데? 사울왕의 아들이야.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도 안 죽었죠. 사울왕 지가도로 죽었죠. 사울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의 장남이야. 요나단이 사울왕 죽을 때 형제들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부자들이 같이 죽었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므비보셋인데 쩔뚝발이야.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아기 때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요 싹 다 숨어버린 거야. 왜 숨었어? 이제 우린 죽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혈기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다윗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돌아다녔는지 다 알거든 온 나라가. 그러니까 반대가 됐어.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 집안이 다 죽을 차례구나.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 식구들은요 싹 어디 간 것도 없어. 개미들이 있다가 개미 굴 속으로 싹 들어가듯이 하나도 안 남은 거야. 그런데 다윗은 반대야. 참 진짜 다윗은 다윗이야. 얘들아 예. 내가 요나단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신세를 갚아야 되겠으니까 요나단의 가족,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샅샅이 지져가지고 데려오느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 데려왔는데 찾아가지고 그게 누구야?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므비보셋이야. 너 왕이 너 데리고 오래 그렇게 끌려갔는데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온 거야. 므비보셋아 두려워 말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많은 신세를 주고 많은 사랑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내가 갚으리라. 어떻게 갚았는가 하며 다윗아 너 오늘부터 내 상에서 계속 나하고 같이 먹어라. 그랬어. 여러분 왕하고 같이 계속 한 끼도 아니고 계속 먹는 거는 다윗이 므비보셋을 얼마나 높였는지 알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과 같은 상에서 먹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지. 그런 거 보면 다윗이 예수님 닮았어. 그 쩔뚝발질 쩔뚝하는데 땅만 많이 준 게 아니야. 계속 너 나와 같이 먹어야 돼. 그랬어. 이야 참, 참 다윗답죠. 그죠? 그게 뭐 항공무지로소이다. 므비보셋은. 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왔는데 막 다윗 도망가 버리고 없네. 쩔뚝발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몸종 시바가요 므비보셋 자기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짐 싸가지고 다윗한테 간 거야. 그래 가가지고 아까 읽었잖아. 먹는 거 바치니까 다윗이 너 이거 뭔 뜻이냐. 예 그 도망가시는데 이거 드시라고요. 근데 네 주인이 어떻게 됐냐 물었잖아요. 그때 네 주인이 누구야? 므비보셋은 어떻게 되는지 물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이 다윗한테 먹는 거 갖다 주면서도
굉장히 나쁜 놈이야. 야비한 놈이야. 요때 기회다 해가지고 모비보셋을 모함하고 모비보셋의 땅을 뺏은 거야. 읽어봅시다. 16장 3절.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모비보셋.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못 나온다 하면 절뚝발이니까 못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시바가 모비보셋한테 말 안 하고 낙에다가 싣고 다윗한테 간 거야. 저가 말하기를 저는 모비보셋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랬버렸네. 아주 악질이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했는데 모함을 했는데 아주 교활한. 여러분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떤 기회를 남을 모함하여 자기의 이득을 차리려고. 너무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들으니까 뭣도 모르고 모비보셋한테 준 땅 네가 다 가져가 그랬버렸어요. 딱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결론부터 말할게요. 모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갔다 소리 듣고는 절뚝발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소문이 어떻게 됐는가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다윗 왕에게 얼마나 큰 신세를 했는데 내가 모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신단가 하고 그때부터요 잘 먹지도 안 했어. 모비보셋은 머리를 깎지 않고 손발톱을 깎지 않고 말하자면 매일 울면서 다윗왕이 어떻게 됐는가 다윗왕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다윗왕이 돌아가고 네가 왜 그런 말 했냐 뭐 압살롬이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왕의 시대 나라를 회복한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사울왕 때 그 시대같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왕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뜻으로 하고 있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내용을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 완전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했죠. 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바르실레아하고는 정반대.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모비보셋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런 나쁜 소리 했냐. 저는 다리가 절뚝발이기 때문에 임금님 따라가지 못하고 제가 따라가도 오히려 짐이 될까 봐 집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바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바가 나귀에다가 싣고 가서 그렇게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 내가 양쪽 말 안 들어보고 땅을 시바한테 다 가져가라 했구나. 그럼 다시 물렸어. 이제 다윗이 말했는 거 그러면은 땅을 반반 가지라 그랬어. 다윗이 그것은 실수한 거야. 처음에는 그 나쁜 놈 시바 보고 네가 땅 다 가져가라 그랬죠. 그 모비보셋한테 가서 보고 행세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안 그랬죠.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 아 내가 조금 판단 잘못했네. 그러면은 시바하고 모비보셋 너들 반반 가져 그랬어. 그때 모비보셋의 한 말이 나는 아주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 왕이요. 왕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그걸로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시바에게 다 주세요 그랬어. 저는 욕심 없습니다. 지금까지 왕에게 은혜 입은 것만 해도 좀 덧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셨는데 제가 무엇을 뭐 땅을 바라고 무엇을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사람의 차이야. 시바하고 모비보셋은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지. 사건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버려. 이 사람들. 교회가 잘 되고 부흥도 잘 되고 좋은 일 있고 뭐 집안에 돈도 많고 뭐 그러면요. 결혼하고도 뭐 그냥 잘 살아.
그런데 집안에 일이 크게 터지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게 돼. 전쟁이 나면요, 충신과 간신이 구별이 돼. 당연히 교회도 큰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지. 너는 그때 어떻게 했냐? 바리셀레가 한 거, 시바가 한 거. 참고로 머비보셋이 한 거 생각해 봐. 누가 복을 받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돌아보면 아시는 거야. 아, 내가 이럴 때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점수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많은 시간도 흘렀고, 그거 봐. 수많은 사건들도 있었죠. 근데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변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안 된다고. 변하지 맙시다. 여찬교회 이단이라면 빨리 도망가야 돼. 이영 목사가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는 목사라면 빨리 끝장내야 돼. 떠나야 돼. 근데 그 둘 다 아닌데? 별 이유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메뚜기 같으면 안 돼요. 열로 뛰다가 졸라갔다가 열로 뒤집었다가 절로 뒤집어졌다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자꾸 생각만 하다가 이익이 되면은 있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떠나버리는데 그 떠나는 과정 중에 배반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때 너는 어떻게 했냐? 바르실레와 시바를 봐라. 다윗의 처사에 어떻게 했냐? 여기서 다윗이 아주 지혜롭지는 못했어. 그 유명한 다윗도 실수를 하더라고. 아, 나도 주의 종으로 판단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다윗은 터급지급 도망가면서 그냥 경황이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판단을 했는데 머비보셋 땅 네가 다 가져버렸어. 시바 보고. 아, 좀 속았다고 할 수 있지. 암만 경황이 없어도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실수가 없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요압이 그 반란 일으킨 압살롬을 죽여버렸어. 창으로 찔러. 반란이 이제 평정이 됐죠. 다윗왕이 이제 되돌아가야 되죠. 되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에서 처사 봐요. 바리셀레가 축하하러 나온 거야. 바리셀레 만난 거야. 그러니까 참 자기 평생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큰 도움을 줬으니까 바리셀레 보고 나와 같이 궁전으로 갑시다. 내가 너무 신세를 많이 줬으니까 평생 내가 궁전에 가서 바리셀레 당신을 모시면서 은혜를 갚겠소. 그랬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리셀레가 제가 이 나이에 어딜 가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고 풍악을 들어도 기도 즐겁지도 잘 들지도 않고 그러니 저는 가봐야 집만 됩니다. 근데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세요. 나는 김씨인가? 그런데 김함, 김씨가 다 있더라고. 아들 이름이 또 김함이야. 아, 또 성경이 좀 특이한 이름이 있다. 바르실레 아들이 김함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저는 못 가고 제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아들아, 왕을
평생 잘 모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다윗이 기마함을 데리고 궁전에 간 거야. 근데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보고 너 왕 잘 모셔 하고 보냈는데 왕은 반대야. 얘들아, 예. 그 바르실레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저 기마함은 누구같이 모비벼고 새같이 내 상에서 항상 같이 먹도록 해라 그랬어. 예, 그랬어. 열왕기 상 가면은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아우 희한한 일 다 해. 누구 어떻게 누구 어떻게 이제 건축하는 거 하고 성전 건축 명했잖아요. 그다음에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그랬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서 도망갔대. 시므이 그냥 두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 말하는 중에 죽기 전에 유언 중에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 참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인데 솔로몬아 예 내가 난을 당하여 도망가는 중에 바르실레에게 큰 신세를 졌다. 난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푼 거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게 좋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준 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그게 좋아. 하나님께 뭐 한 거는 잊어버렸어 빨리. 근데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것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야. 솔로몬아, 예. 바르실레의 아들 기마함을 내 상에서 같이 먹게 한 것 같이 네 상에서도 같이 먹여라 그랬어. 이야, 대단하죠. 참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깊을까,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앞에 실수는 좀 했지만 뒤에 가서 하는 처사 보니까 참 훌륭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세를 갚을 줄 아는 거. 나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말해 양의 야새에 굶을 때 많았어. 많이 굶었어.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쌀이 뭐 걸핏하면 쌀이 떨어져 집에. 그럴 때 어려울 때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도와주었고 여기 월평리 와서도 3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어려운 시기부터 어떤 분들이 계속 어려운 시기에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 교회를 일으켰는지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나는 알아. 미국과 한국에 누가 있는지. 그 이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웰컴, 환영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리 예창교회 가족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르게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드는 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최고 명령이에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뭔가 사건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건 나한테 달린 거야 이제. 잘 배워야 돼. 성경 보고 잘 배워야 돼. 이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잘 배워야 돼. 내가 지난주에 생활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 아, 언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숙제를 내야 되겠다. 성경의 인물을 내가 72명을 골라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물. 그 성경의 인물 읽으면 야, 이 사람 이런데 참 특이하게 잘하네. 장점이 있잖아. 그죠? 장점. 그러면 72명 중에 장점을 다 뽑아봐. 한번. 장점만. 단점 말고.
이제 숙제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어. 너는 성경에 누구와 같이 되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그랬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어우, 때는 왔다. 기회는 왔다. 그럼 누구같이 왜 어떤 면을 담고 싶었냐 이거지. 그래 여러분 성경 인물 읽으면 그런 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참 특이하다 인물. 이야 놀랍다.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기도로 싹 가져가야 돼. 주님 저도 누구의 무엇을 담게 하소서.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지금 일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약해. 너무 단점이 많아.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같이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만져주신다면은 다루어주신다면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소서. 할렐루야. 내 잘 먹고 잘 자라고 내 영화를 위해서 뭐 출세하려고 주님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을 닮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